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는 버링턴 스토어즈, 구름, 파이브 프라임 테라퓨틱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4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파월 의장의 인플레 압박에 대한 일시적인 용인 발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1.11% 하락했고요. S&P 500은 1.34%, 나스닥은 2.12% 각각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2.76%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2개 섹터만 상승하고 9개 섹터는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2.4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IT는 2.26%, 소재가 2.06%, 경기소비재가 2.02% 하락하면서 3개 섹터가 2%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6개 섹터도 1% 전후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님스탁은 오늘도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요. 라켓컴퍼니는 오늘 4.11% 어제에 이어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게임스탑은 6.58% 상승했고요. 코스와 블랙베리, AMC 등은 3%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이고요.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에너지 업종이 차지했습니다. EOG 리소시스가 6.63%, 또 메르슨 오일이 6.28%, 또 아파치가 5.37%, 헤스가 4.66%,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데본 에너지, 엑슨모빌, 코노코 필립스, 그리고 킨더 모간 순으로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에너지 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타일러 테크놀로지스가 13.58%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통합 전력관리 반도체 업체인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엠페이즈 에너지,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인산염 비료 업체인 모자익,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인 페이팔 홀딩스,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앱티브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이 1.58%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36%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91% 하락했고요. 반면에 알파벳은 1.12% 상승했고 페이스북도 0.8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오늘도 4.8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EU 반독점 규제기관이 스포티파이의 제소를 받아들여서 동사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티가 동사에 대해서 대형 소프트웨어 종목 중 가장 시장 지위가 견고하다고 분석하고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92달러를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동사가 지분을 보유 중인 영국 음식 배달 스타트업이죠. 딜리버루를 런던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최초의 해외 무인 식료품전을 목요일 오늘 영국 런던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벳은 내년부터 이용자들의 인터넷 서핑 기록 추적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페이스북은 작년 12월 초에 인수를 발표했던 CRN 스타트업입니다. 체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스터머를 1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반독점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주식 투자의 대부로 알려진 론 베론이 지난 6개월간 동사 주식 180만 주를 매도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한 모건스탠리가 동사의 시장 점유율 일부를 포드모터의 머스탱 마흐 2가 잠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이전에 81%였는데 작년 말 그 포드 머스탱 마하우 출시 이후에 69%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전기차 업종은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들 빅6의 장마 후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은 0.07%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1%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닷컴과 알파벳은 변동이 없고요. 페이스북은 0.04% 상승 중이고 테슬라는 0.14%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탐사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ANG이고요. 9.16% 상승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열린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여향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주가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S&P500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에너지 업종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는 0.1%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업체인 타일러 테크놀로지스는 오늘 13.58%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YL이고요. 전일 16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힌 여향인데요. 2026년 만기로 10억 달러, 2028년 만기로 6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동사의 자금난에 따른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13% 이상 하락세를 보였고요. 장마감 후에도 0.21%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 소매 유통업체입니다. 벌링턴 스토어즈가 오늘 11.1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URL이고요.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EPS는 24.9% 감소했지만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올해 신규 매장을 2,000개 새로 오픈한다고 밝혔는데 전년에 오픈 목표였던 1,000개 대비 2배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가 커짐에 따라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식료품 전문 업체 크로거도 2.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링턴 스토어즈는 오늘 장마감 후에도 0.36% 상승 중에 있고요. 최근 6개월간 주가는 2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중고차 업체입니다. 브룸이 오늘 28% 급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VRM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발표한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에 대해 파이퍼 샌들러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주가는 28%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동종업체인 카바나도 오늘 6.3% 하락했습니다. 브룸은 2020년 6월 상장 이후에 오늘 신저가를 기록했고 장마감 후에는 0.28%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부진했던 스플렁크가 2.6% 하락했고요. 또 호시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보였던 네트워킹 업체인 시에나도 3.34% 하락했습니다. 또한 낮은 가이던스를 발표한 옥타도 6.2% 하락했고요. 또한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12%의 하락세를 보였던 마벨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그 하락세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브룸은 오늘 장마감 후에는 0.28% 반등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물제약 업체입니다. 5 프라임 테라퓨틱스가 오늘 78.74%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RPX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암젠이 동사를 주당 38달러
총 19억 달러 규모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암젠이 향후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 전략적인 선택이었고요. 또 5 프라임 테라피틱스가 현재 최종 임상 단계에 있는 면역 항암제 베마리 2 주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프라임 테라피틱스는 장마감 후에는 0.26% 약세 보이고 있고요. 인수를 발표한 암젠은 오늘 0.91%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0.82%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7월 블랙락에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56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세계 최대 철광석 업체인 왈레로 17.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WZ는 장마감 후에도 0.43%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새로 상장한 ETF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베네크 벡터스 소셜 센티멘트 ETF, 티커 알파벳 네 글자 BUZZ인데요. 오늘 3.61% 하락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21년 3월 4일 오늘 베네크가 출시했고요. 드래프트 킹 등 최근 개인 투자자들 또 소셜미디어에 회자되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오늘 장마감 후에는 0.17% 추가 하락 중인데요. 참고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BUZ라는 거의 동일한 ETF가 상장되었다가 인기가 없어서 사라진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가 상승에 따라서 유가에 투자하는 ETF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United States Oil Bond LP, 티커 알파벳 세 글자 USO이고요. 4.69%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WTI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4월 US 커머더티 펀드가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33억 4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선물의 55%의 운용자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14%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4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